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딱디 16대 중학교 3학년 16 자 보자 얘네들은 16에 조금 만약에 진로로 고민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이 기술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어. 항공 뭐 이런 기술 뭐 다루는 거 있잖아. 쇠 뭐 이런 거 있지. 뭐 귀금속 이런 철을 다루는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. 진로를 만약에 바꾸신다면 닭띠 내년 애들 3재가 들어오는데 16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. 근데 항상 뭐가 있냐 이 16 닭띠들이 내년에는 뭐가 있냐 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기질이 많아. 내년에는 친구나 벗을 잘 사겨라. 그 고비만 잘 넘기고 좀 쇠가 이렇게 나는 그런 직업들을 가졌으면 좋겠어. 28 저 닭은 날라서 그런가 봐. 스튜디오스 얘네들 자 27에 안 되신 분들 콜! 응, 돼. 포기하지 마. 너무 늦은 나이인가? 늦은 나이긴 하지. 28이면 늦은 나이야. 왜냐면 20대 초반서부터 얘네들이 이렇게 하니까는. 뭐 내가 스튜디오스가 아니더라도 그쪽 일을 할 수가 있어. 늦은 나이라도. 아니야, 요 스튜디오스 괜찮은데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있잖아. 내가 선택을 할 때 포기하지 마. 갖고 있는 지금 직업에. 그냥 밀고 나가. 안 된다 하지 마. 왜? 닭이 있잖아. 울기는 한번 울어야 될 거 아니야, 새벽에. 내가 그만큼 1등이 되라고 했는데 그만큼 1등이 못 되는 사주거든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포기하지 말아라. 40살 경자년, 기해년 다 보자. 사랑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. 사랑, 러브. 고민하면 머리만 아파. 이 닭띠 40살에 있는 분들은 뭐가 될까? 통구이 될까봐 겁난다. 왜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통구이 돼? 속도 썩어, 마음도 썩어, 겉도 썩어. 몸 주고 사랑 주고 다 줬는데 통닭 될까봐 두렵다. 통닭 될까봐. 통닭 안 되겠음. 통닭 좀 안 됐으면 좋겠다. 내년에는 러브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. 또 사랑 때문에 중내산에 하지들 말고. 괜히 마흔에 왜 이런 공수가 나올까? 아무튼 통닭 안 됐으면 좋겠어. 이분들은 작년에 반반에 이렇게 딱 기로에 섰을 것 같아. 좋은 운이 반이었으면 안 좋은 운이 반. 솔직히 이 닭띠분들은 그다지 쉬운 데도 생각이 안 나. 그냥 무난한가 봐. 딱히 생각 안 나. 그러게 다 무난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닭띠 쉬운 데도 생각 안 나. 패스. 자, 64살의 삼재 어르신들은 소화기 교통이 안 좋으실 것 같아. 음식 조심해서 드시고 그리고 날 것 되도록이면 조금 조심하시고 이름 있는 음식들 드시지 마. 무슨 상갓집, 뭐 잔치집. 상갓집 음식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 이름 있는 음식 드시지 마. 음식으로 탈라셔. 왜 우리가 주당이라는 게 있거든? 주당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내 운대에 맞아떨었을 때 안 좋아. 소땡말로 아야? 해서 퍽 하고 죽을 수도 있어. 조심. 진짜로 조심. 응? 64살 30살 조심. 닭띠도 내가 아까 그랬지? 닭띠는 뭐라고 할까? 통닭되지 말자. 통닭되지. 아니, 통닭금지? 통닭금지? 그래. 통닭금지? 그래. 닭띠. 괜찮다. 왜 있잖아. 닭은 그래도 펄펄 뛰어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냐. 첫 닭이 울어야 되는데. 통닭되면 어떻게 돼? 그 다 죽잖아. 그러니까 통닭되지 말자.